와,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지금 컴퓨터 업체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원인 못 찾으면 다 환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긴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텔의 10세대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 호환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따로 뭐 이렇게 내려온 뭐 따로 업체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저한테 뭐 따로 내려온 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인텔도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i3-10100 모델을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 비품 5번 울리고,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보드 불량이거나 그래픽 카드 불량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찾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픽 카드에 HDMI 신호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 어떤 보드든 지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B460 맞나? B460 M프로 4모델 에즈락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하고 조치 방법도 한번 같이 안내해 드릴 거고, 일단은 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장치의 장치 입력값이 안 들어오면 메인보드에서 그래픽카드 불량이라고 퍼스트 자체를 띄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한 2시간 동안 진짜 쌩고생했어요. 새 제품인데 왜 자꾸 에러가 뜰까, 뭐가 문제일까 해서 CPU도 i3였는데 펜티엄 갈아보고 i5 다 갈아봤어요, 10세대로. 근데 그래도 동일하고 보드도 갈아봐도 동일하고, 그래픽카드를 뭐 1660을 달건 1650을 달건 RTX 2060 슈퍼를 달건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인 거는 케이블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결론적으로는 또 케이블이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2시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또 알려드리려고. 새로 인텔 거 구매하셨는데 화면이 안 나와. 비품 띄어. 그래픽카드 불량 아니야? 메인보드 불량 아니야? CPU 불량 아니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뭐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매입처나 그 유통사에서 한 번씩 뭐 문제가 있으면 뭐 단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슈를 뭐 개인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슈를 받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는 거고,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에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신호 DP포트랑 HDMI 신호가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DP포트를 한번 써야 됩니다. 기존에 DP를 쓰고 계신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HDMI 케이블을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 DP포트로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쓰시거나, DVI 포트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DVI로 모니터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화면을 띄우게끔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원인 증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갈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1660 슈퍼 MSI의 1660 슈퍼 벤투스 모델입니다. 일단은 지금 다 신제품입니다. 안에 i5 10400 CPU까지 들어가 있고요. 에즈락의 B460 M프로 4 모델, 그리고 1660 슈퍼 그래픽카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은 그래픽카드 불량도 아니고 CPU 불량도 아니고 메모리 불량도 아니에요. 불량량 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오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금 바이오스 셋업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좀 피안하게 부팅 해보면 이렇게 띄어버리면서 이제 그래픽카드 문제 있다 하고 이제 부팅 시퀀스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문제가 있다는 비품입니다. RTX 2060 슈퍼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네. RTX 2070 슈퍼, 이것도 새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에러코드를 내버립니다.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꽂으신 다음에 다른 DVI나 DP포트를 통해가지고 모니터를 인식을 시켜주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지금 DVI 통해가지고 HDMI로 젠더 통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했고요. PC 부팅을 해볼게요. 화면 켜줘야겠죠? 지금 RGB로 돼 있어서 HDMI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죠. 와, 이 문둥이가 죄송합니다. 이 문둥이 같은 놈이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와 진짜 이들 10세대용으로 바로 초창기로 바이오스 셋업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셋업을 했었어요. 했는데도 동일하고 F1로 업데이트 했는데도 동일하고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한다고 지금 까딱까딱 하는데 와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면 지금 컴퓨터 업체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원인 못 찾으면 다 환불 들어와요. 이거 구매했던 개인이 구매했던 사람들까지 다 환불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와 저도 이거 2시간 돌려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포스트카드 꽂아도 답이 없어요. 뭐 포스트값 와 그래픽카드 불량이라고 띄워버리는데 얘 해서 지금 RTX 2060 슈퍼 정상적으로 인식되죠. 그리고 이거 뺀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 안하고 영상선 꽂아봤자 어차피 지금 바이오스 꼬여가지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꽂으신 다음에 아 그래픽카드 빼시고 CMOS 초기화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선 입력하면 메인보드 내장 그래픽으로는 또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좀 어려워요. 좀 말도 빠르고 했는데 좀 흥분해서 무슨 좀 골치가 아프네요. 일단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절대 불량이 아닙니다. 저희가 AMD 거 3600하고 3600XT 테스트한다고 계속 테스트 걸어보고 과보 걸어보고 까딱까딱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그래픽카드도 꽂아봤었고 보드도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바이오스 쪽이나 에미 쪽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신호까지 체크를 하게끔 뭐 세팅을 해놔가지고 HDMI 신호를 정상 신호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VI나 아니면 DP 포트 같은 다른 HDMI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쓰셔야지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젠더 이용했었죠. 이거 HDMI에다 꽂으면 화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이슈 해결되기 전까지 인텔이나 인텔 이거 그 직접 조립하시는 걸 좀 약간 지양하시고 완제로 조립을 하셔가지고 자기네들도 화면 들어온지 테스트 해놓고 보내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을 잘못했는데 H370 보드예요. 이번에 나온 기가바이트. 이것도 매장에 재고가 두 개, 세 개 있는데 보드 불량인 줄 알고 두 번, 세 번 다 갈아봤는데도 동일 증상이었습니다. 결론은 HDMI를 인식을 컴퓨터 끄고 지금 DVI로는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DVI 빼면 또 비품 다섯 번 울리고 있죠. 봐보세요. 바이오스 셋업 안 돼요. 그때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환장을 했다니까요. 와. 왜냐면 비품은 띄워버립니다. 애가 미쳐가지고. HDMI라 하면 비품 띄워버려요. 바이오스 화면도 안 나오고.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어. 너 그래픽카드 점검해라는 포스트 비품 올리고요. 무시하면 바이오스 지나가가지고 윈도우 부팅되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개짓거리냐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윈도우 다 부팅 끝나가지고 이제 윈도우 로그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서 DVI를 꽂으시면 바로 그냥 그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긴 한데 아날로그 신호를 이 보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가지고 뿌리는 거고 이게 좀 포트나 이런 특성 이런 게 있는데 무튼 디지털 신호만 인식을 한다는 거고 지금 HDMI는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셋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 구매하신다고요? 화면 안 나와도 책임 안 집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며 아마 이 다음 영상으로 올라올 영상 같은 경우는 1660 슈퍼랑은 비교를 못 해볼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면 RTX 2060 슈퍼를 통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맞잖아요. HDMI 불량도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AMD CPU랑 했을 때 다 HDMI로 다 꽂았고
했었습니다. 테스트랑 벤치 테스트, 뭐 게임 테스트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3200Hz를 i7부터 지원을 하더라고요. 인텔 살 이유가 있나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다른 날이고요. 영상이 찍었던 거는 i5의 뭐 B460M 프로포 모델 에즈라 거 이렇게 조합을 하고 1660하고 RTX 2060 슈퍼가 인식을 안 되는 모습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인텔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거에 대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의 i3 10100 뭐 CPU와 H410 기가바이트 H410 보드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의 GTX 1650을 넣었죠. 호환성에 문제가 절대 없는 부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하고 동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 중이었던 모습이고요. 이쪽 보시면 아직 선정리는 덜 됐어요. 여기 HDMI 포트만 하나 꽂았습니다. 컴퓨터 키면 똑같이 비품 다섯 번이 울리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 윈도우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스 화면이나 그런 부분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DVI 포트를 사용해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보시면 삑 소리는 잘 났죠. 케이블 변경했으니까 외부 입력도 바꿔주고 화면 나오죠. 보시면 지금 화면 나오죠.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거 집에 가서 화면 안 나온다, 비품 나온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인텔은 일단은 당분간 이슈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는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